떡도 야 이거 쌀떡 쫀득쫀득해요. 쫀득쫀득해. 안녕하세요, 마구리맨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디냐? 바로 강릉. 저희 처가댁이 강릉에 있어서 제가 강릉에 집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강릉 올 때마다 꼭 가는 곳이 있어요. 어디냐? 이 여고 시절 떡볶이에요. 한번 가보세요. 여기는 로컬들이 거의 옛날 아주 오래된 떡볶이집이고 로컬들이 많이 가는 집입니다. 근데 요새 네이버 때문에 외지 사람들 많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밖에는 텐트가 펴져 있고, 자 보십시오. 떡, 오뎅, 순대, 계란, 이거 그냥 먹고 싶은 거 시키시면 돼요. 1인분에 3,500원이지만 그냥 먹고 싶은 것만 시키시면 됩니다. 자, 김말이. 김말이 여기서 진짜 말아요. 오뎅, 오뎅은 뭐 오뎅도 맛있어요. 오뎅은 근데 시중 제품이고요. 떡도 야 이거 쌀떡 쫀득쫀득해요. 쫀득쫀득해. 그리고 무조건 계란은 넣어두셔야 되고 김말이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. 제가 이 집에 가는 이유가 김말이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. 자, 이 집이 사람이 없으면 튀김이랑 떡볶이랑 따로 달라고 해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. 근데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화가 내요. 친절하진 않습니다. 근데 여기 양념을 보시다시피 아주 찐득찐득해요. 물려서 아주 고마 세리 때려 박습니다. 근데 맛도 아주 카레 맛이 쫙 나면서 아주 맛있는 집. 이 집 때문에 이 집 떡볶이 먹으러 강릉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. 자, 강릉 가실 때 인천분들 한번 가보시면 후회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 떡볶이 한 바가지 클리어! 이상 마구리맨이었습니다.